과연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또 연준과 미국의 재무장관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흔들리는 건, 더 많이 흔들리는 건 개발 도상 국가들인데요. 브라질에서는 5월 물가가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을 시사하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 처음으로 헝가리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아마도 유럽에서 가장 처음으로 금리 인상하는 국가가 헝가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천안지점 김정섭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장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장 전망해 주시죠.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네, 저는 우리 시장 보합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연일 전문가분들께서 보합장을 전망을 해주시는데요. 어제장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가 1% 그리고 코스닥이 0.7%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보합, 상승 쪽의 움직임일까요? 하락 쪽의 움직임일까요? 근거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진행되며 시총 상위주가 일제히 하락폭을 키웠던 흐름이었는데요. 물론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매물 부담이 수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SK하이닉스의 경우 DRAM 제품 불량에 따른 2조 원 손실 발생이라는 허위 내용에 약 4% 가까이 밀린 모습을 보시면 그만큼 시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투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주의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전일의 경우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여행경보 단계 1단계 하향으로 이제 그동안 멈춰있던 단체 여행을 빠르면 올해 7월부터 싱가포르, 태국 등의 나라와 여행 안전 권역인 트래블 버블을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와 관련해서 여행사, 항공, 면세업종 등의 해외여행 관련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유가가 시장의 부정적인 요소로 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가 완만히 좋아지는데 발생하는 물가 상승은 건전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이 경제가 회복하는 시점에서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겨 시중에 풀렸던 자금이 다시 회수될 수 있기 때문에 투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오늘 시장 보합권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금리에 따른 자금 움직임이 사실은 크죠. 글로벌 자금이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뭐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곤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기조를 보였을 때 특히 이제 약한 국가들의 자금이 다 이제 빠져나오면서 또 미국 쪽으로 회수가 되는 이런 움직임들을 예상을 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또 물가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려는 이런 국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헝가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합장이고요. 보합장 예상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좀 크게 조정받지는 않은 구간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 네. 최근 미국에서는 인프라 부양안 관련된 투자 협상이 미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 사이에서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긴급 조정 예산권을 발의하여 독자적으로 처리를 예고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풍력, 태양광 등의 그린 에너지에 향후 10년간 대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텐데요. 이에 발맞춰서 국내 역시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친환경, 풍력 관련 섹터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LG화학의 배터리 부문 자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하였는데요. 연내에 상장할 계획으로 상장 시 기업 가치가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생산 캐파와 배터리 시설 투자에 공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2차 전지 배터리 밸류체인에 있는 소재, 장비 업체에 모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LG화학의 이런 선제적인 투자가 SK와 SDI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흐름이 좋지 못했던 관련 섹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0, 40대의 취미로 여겨지는 거프가 20대까지도 늘어나며 골링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골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스크린 골프부터 시작해서 골프용품, 특히 여성 유저가 늘어나며 골프웨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큰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내재 관련 섹터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며 오늘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